반갑습니다. 마니오키입니다. 오늘은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 2021년 LG 그램 360 제품 리뷰입니다. 이 360이 왜 360이냐? 바로 360도로 접힌다고 해서 360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접히는 걸 보면 2인1 모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 그램이 드디어 새로운 라인업 LG 그램 16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 15, 16, 17형까지 완벽한 노트북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게다가 16형의 2인1 LG 그램 360을 추가하면서 이 선택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이 LG 그램 360은 14형 그리고 16형으로 출시하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해본 제품은 화면이 큰 16인치 모델입니다. 이 노트북이 그램의 이름을 달고 나왔잖아요. 무게가 가벼운 건가 싶어서 바로 확인해봤습니다. 스펙상의 무게는 1480g입니다. 그러면 실제 무게는 어떨지 저울을 이용해서 측정해보겠습니다. 짜라잔 짠 쿵짝짝 쿵짝짝 무게가 1412g이 나왔습니다. 스펙상 무게보다 가볍습니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LG의 겸손 마케팅 왜 이러는 겁니까? 스펙상 무게보다 항상 가볍게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게를 재보니까 그램답게 2인1 제품치고는 무게가 가벼운 편입니다. 저는 또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트북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LG 그램 360을 전반적으로 사용해보고 만져보면서 특히 16인치 대화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먼저 살펴봅시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색상은 옵시디안 블랙입니다. 야, 이 색깔 보세요!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색상이 잘 빠졌다! 라는 겁니다. 그램의 대표 색상이 흰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이번 블랙 색상을 보는 순간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색깔만으로 뭔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상은 블랙, 실버, 그린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는데 모델별로 색상이 다릅니다. 바디는 마그네슘 합금으로 무광이고 상판 커버는 알루미늄 소재로 살짝 유광인데 매트한 느낌의 유광이고 가운데는 그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직선 디자인이 적용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두께는 16.95mm이고요. 좌측에는 오디오 콤보 포트와 썬더볼트 4 포트 두 개가 있고요. 우측에는 마이크로 SD 카드와 겸용으로 사용 가능한 UFS 슬롯과 시스템 슬립 버튼 그리고 한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트북을 열어보겠습니다. 역시 그램 360인 만큼 상판 커버를 360도로 돌려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펼쳐서 사용하면 일반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 완전 눕혀서 180도로 사용하면 평면 모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스탠드 모드를 이용하려면 살짝 접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또 조금 더 접어서 이렇게 세우면 텐트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360도로 완전히 접으면 태블릿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디스플레이는 터치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 모드에서 특히 활용도가 좋았어요. 역시 2인1 제품은 이 다섯 가지 모드들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아, 그리고 저는 360도로 완전히 접었을 때 그러니까 태블릿 모드에서 자석형으로 붙는 게 좋더라고요. 일부 다른 제품들을 보면 요 캐스터네츠 현상이라고 해서 요 태블릿 모드로 했을 때 이 사이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착 붙어서 좋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6형의 대화면이고요. 16:10의 화면 비율입니다. IPS 디스플레이라서 영상 봤을 때 진짜 선명하고 커서 영상 볼 맛이 났습니다. 16:9 비율하고 16:10 비율하고 뭐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진짜로 확 체감이 되실 거예요. 해상도는 WQXGA 고해상도이고 DCI P3 99%의 색 재현율을 보여줍니다. 이 DCI P3가 뭐냐면 미국 영상업계가 정한 디지털 영상 표준 색 영역으로 이 쉽게 말해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색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99%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스럽고 색 재현율이 중요한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영상 작업 또는 사진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이죠. 근데 이 화면 비율이 16:10이잖아요. 이 비율은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작업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더 높은 세로 비율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면을 반으로 나누면
가면 웹서핑, 문서 작업 등에 좋습니다. 16대 9 비율은 동영상 시청하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 좋은 비율이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동영상들은 보통 이제 16대 9 비율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16대 10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을 봤을 때는 상하에 레터박스가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16대 10 비율의 화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화면이 가로로 와이드한 것보다 시원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같은 걸 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에 있어서 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세우면 16대 10 비율도 걸그룹 새로 지켜 보기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터치펜이 지원되는데요. 이 스타일러스 펜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를 사용했을 때 이 펜을 같이 사용하면 훨씬 활용도도 좋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 색상은 노트북 색상과 똑같은 블랙 색상입니다. 펜촉 앞에는 약간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필기를 했을 때 크게 미끄러지지 않고 필기감이 좋았어요. 글씨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역시 와콤 AES 2.0이다 보니까 반응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게 필기가 됩니다. 뒤쪽에 펜 캡을 돌리면 쿼드러플 A 건전지가 들어있습니다. 펜팁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교체용 팁이 들어가 있는데요. 추가 필기용 펜팁과 파란색의 드로잉용 펜팁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장착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펜을 쥐었을 때 살짝 두껍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얇은 것보다 진짜 펜을 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좋거든요. 무게도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펜 무게를 방금 재보니까 18g 정도 되네요. 버튼은 두 개가 측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 첫 번째는 지우개, 두 번째는 오리기 기능으로 딱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필화 표현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요. 누른 압력에 따라서 얇고 굵은 선을 표현해내는데 와콤 AES 2.0이만큼 많이 발전했고요. 또 기울기를 감지하기 때문에 연필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넓게 표현이 됩니다. 펜으로 대각선을 천천히 그었을 때 구불구불 거리는 걸 지터링이라고 하는데요. 대각선을 이렇게 빠르게 그리면 깔끔하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천천히 그었을 때 구불구불하게 지터링 생깁니다. 지터링이 없진 않지만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자, 이 스타일러스 펜의 단점도 있겠죠. 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측면에 두 개의 버튼 이외에 이 펜 캡 부분에 블루투스 버튼이 따로 없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또 충전식이 아니고 건전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터링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었고요. 건전지를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이 쿼드러플 A 건전지를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건전지를 따로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스타일러스 펜을 위해서 따로 건전지를 구비해 놔야 된다는 게 좀 귀찮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전식 배터리였다면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펜 수납이 노트북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판 쪽에는 부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저곳 움직이다 보니까 하판 좌우측에 자석 때문에 달라붙긴 하는데 손으로 올리면 간섭이 생겨서 이 위치는 별로고 오른쪽 아래에 자석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하게 남아 달라붙습니다. 자, 키보드를 보시면 넘버패드가 있는 풀사이즈 키입니다. 16형은 넘버패드가 있는데 14형은 넘버패드가 없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끄고 로우, 하이로 설정 가능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키보드가 잘 보입니다. 키스트로크가 1.5mm에서 1.65mm로 더 깊게 처리해서 키감을 올렸다고 합니다. 타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키스트로크가 깊어진 만큼 타건감이 좋았는데 깊어져서 그런지 타건 소리가 그렇게 작지는 않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보시면 지문인식 버튼이 숨어 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보안에 신경도 썼습니다. 글라스 재질의 터치패드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20년그램 15.6형 대비 55%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죠? 6.8인치 LG윙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 크기입니다. 그냥 제 손바닥 보시면 손바닥보다 큽니다. 줄자로 재보니까 6인치 정도 됩니다. 터치패드의 위치를 보시면 이 노트북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죠. 보통 자판을 치기 위해서 손을 올렸을 때를 생각하면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넘버패드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터치패드가 오른손에 더 간섭이 생기지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터치패드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부드럽게 눌리고 터치패드도 커서 사용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을 자주 감상한다면 이 스피커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스테레오 스피커로 출력이 2W로 두 개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DTS X 울트라를 통해서 음악, 영화, 게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소리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됩니다. 살짝 한번 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소비하기에는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렁차게 들립니다. 배터리 용량은 80Wh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와이파이 환경에서 화면 밝기 50%, 소리 크기 50%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 시 10시간 13분 동안 사용 가능했습니다. 유튜브 재생으로 10시간이 가능한 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일반적인 사무작업을 한다면 데일리 노트북으로는 충전기 없이 하루 종일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65W짜리 충전기인데요.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케이블은 제외하고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194g이 나오네요. 자, 그럼 배터리가 0%에서 완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초반에는 1분에 1% 정도씩 충전이 됐고 90%까지 충전하는데 1시간 54분이 소요됐고요. 99%까지는 2시간 34분, 100% 충전은 2시간 43분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타이거 레이크를 탑재해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빠릅니다. 인텔이 인정하는 차세대 노트북의 기준이죠. 인텔 이버 플랫폼 기반의 LG그램 360입니다. GPU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서 전작보다 2배 향상됐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램 8기가, 16기가 선택입니다. NVMe SSD를 탑재했는데 듀얼 슬롯을 제공해서 필요에 따라 추가 SSD를 장착하면 2T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OS는 윈도우 10 홈이 탑재되어 있어서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습니다. 3D마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시스템 사용 환경을 고성능으로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권장으로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성능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점수는 5123점으로 5000점대를 보여줬고요. CPU인 피직스 점수는 11800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작그램의 그래픽 점수가 2100점대였으니까 내장 그래픽 점수가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시네벤치 점수 R20은 1936포인트로 전작의 점수가 1200에서 1300점대였으니까 성능도 확실히 올라갔고요. 시네벤치 R20보다 좀 더 스트레스를 주는 시네벤치 R23의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빅벤치 성능은 총 10번 연속해서 실행해봤는데요. 각기의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싱글, 멀티코어의 각각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차이를 봤을 때 크게 점수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싱글코어는 92점 차이, 멀티코어는 42점 차이가 났습니다. 성능은 전체적으로 전세대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D마크, 시네벤치 각각 테스트를 하면서 발열이 발생했는데요. 발열을 아주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CPU 온도가 70도대에서 아주 빠르게 50도대가 되고요. 60도에서 빠르게 40도가 되는 등 아주 빠르게 발열을 식혀줬습니다. 이 발열이 발생할 때는 키보드 왼쪽 상단 부분이 뜨거워졌고요. 키보드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지근했습니다. 이 하판의 하단부까지는 열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열을 잘 잡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고 발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발열을 잡기 위해서 팬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팬 소음도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팬 소음은 팬이 거의 돌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임용보다는 작업성을 더 강조한 CPU지만 제가 게임을 몇 개 돌려봤습니다. PC 배틀그라운드는 좀 돌아가기 힘들었고요. 배틀그라운드를 직접 플레이해보니까 한 번씩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쾌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버워치를 했을 때는 부족함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오버워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플레이 화면 보시면 16:10 화면 비율이라 화면이 넓어 보여서 좋았습니다. 프레임도 60에서 7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들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미국 국방부 신뢰성 테스트, 밀스펙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구성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LG는 거의 맨날 노트북을 군대로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LG 전용 소프트웨어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각종 설정들을 쉽게 바꿀 수 있고요. 화면 밝기부터 소리, 색온도 등등을 아주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특히 냉각 모드를 통해서 팬을 저소음 모드로 돌릴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또 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HDMI 포트가
장치가 따로 없긴 하지만 HDMI 케이블을 따로 제공해주고요. 또 2인원 일부 제품들을 보면 두께를 줄이기 위해서 USB 타입 A 포트를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오른쪽에 USB 타입 A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꽂을 때 확장이 되도록 디자인된 것도 좋았습니다. 카메라는 HD급인데 촬영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이는 다리는 원효대교입니다. 원효대교. 사진과 동영상 모두 준수하게 촬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하고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겠죠. 일단 2인원 제품이다 보니까 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고릴라 글래스 강화유리입니다. 그래서 빛반사가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거는 검은색 화면에서 유독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흰색 화면에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고릴라 글래스로 만들다 보니까 일반 노트북은 하판에 무게중심이 있는 반면에 2인원 제품은 디스플레이 쪽에 무게가 좀 있다 보니까 타이핑을 졌을 때 이 디스플레이가 앞뒤로 살짝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 모든 2인원 계열의 제품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아쉬운 점들 말고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은 14형 요 기준으로 209만원이고요. 16형은 224만원입니다. 요즘 이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관을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 시청하죠. 색 표현도 그렇고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인터넷 강의, 온라인 회의 진행, 재택근무 시에도 16인치의 큰 화면은 만족스럽게 다가오죠. 16:10의 화면 비율로 PC 업무에 있어서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인원 제품의 특성상 이동이 작고 또 외부에서 업무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 같고요. 특히 향상된 스타일러스 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2021년에 LG 그램이 14인치부터 17인치까지 드디어 라인업이 완성됐고 게다가 오늘 말씀드린 360 제품, 2인원 제품의 출시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LG 그램 360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다음 세대에는 더 성능도 좋아지고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만능혁혁이었습니다. 아듀!